sleep. If team.자, 오늘 시크릿 보드룸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아, 그 전에 우리 조직에 새로운 회의실이 생겼어. 어떤가? 저는 뭐 또 회의실의 업그레이드는 꼭 저희의 위상의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과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아, 요즘 일할 맛 납니다. 국장님, 확실히 인테리어 센스가 남다르신. 내가 한 건 아니야. 전반적인 디자인이 약간 이 원탁의 기사 같은 정말 멋진 인테리어 마음에 듭니다. 이게 다 최근에 우리가 국제대회 우승해서 그래. 그전에 또 MSI도 우승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월지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자고. 알겠나? 알겠습니다. 너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LA가 떠났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길 바라겠고. 아, 그렇다고 우리가 쉬어서는 안 돼. 계속 가져가야 돼. 국장님, LCS가 최근에 또 국제대회에서 굉장한 경기력도 보이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LCS 요원 모집 공고를 냈다. 공개 채용을 하신 겁니까? 아니, 너무 양지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LCS는 그래도 돼. 아무튼 골라서 온 LCS 최종 후보. 자, 들어오게! 그래. 아니,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저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이런 부름을 받아서 한다름에 왔습니다. 어서 네. 오도록 하고 자기소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지. 안녕하십니까. LCS 요원 자리가 비었다는 말을 듣고 한다름에 달려온 베이거스. 베이거스. 베가스. 코드네임이. 코드네임이 베가스. 죄송한데 제가 알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역할 좀 처음이라서. 너 손바닥 좀 펴볼래? 저거 왔니? 멘트 저거 왔어? What happened in Vegas? Stay in Vegas. 베가스에서 생긴 일은. 아니 일단은 근데 저런 거 좋아. 되게 촌스럽긴 해도 열정이 있잖아. 너 뭐 거기서 잠복 근무한 거야?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한탕을 하기 위해서. 도박에 미친 놈 아니에요? 이런 이런 애들은 저기 예산 같은 것도 좀 이상하겠을 것 같습니다. Just a moment. LCK의 한탕을 위해서. 아, 영어 발음이 LA에 비하면 좀 많이 구리긴 해. 아니 근데 네가 뭘 해왔든 우리는 지금 관심이 없어. 너의 과거 중요하지 않아. 현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력서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름 신동진, 영문으로 DJ신, 닉네임은 헬리오스. 일단 출생지가 보니까 김포에서.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지? 김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근데 네가 LCS 담당이지? 그니까. 아, 요거 못 봤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거 파악했어. 네가 유물지니어스에 있었어? 그렇습니다. 제가 LCK에서도 1세대, LCS에서도 1세대. 사실은 제가 원조입니다. 어쩌다가 가게 된 거야, 북미? 북미에서 제 재능을 알아보고 이제 스카우팅 해가지고 9등팀, 막 10등팀이 약간 이거 좀 플레이오프 진출해야겠다. 그래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새로운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그래서 뭐 플레이오프 진출했나? 뭐 성적 좋았어? 9등, 10등 팀 7등인가 만들고 네 왔습니다. 7등이면 프로볼 갔어? 프로볼 못 갔습니다. 요즘은 근데 너무 그 허들이 높아져가지고 아무나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아니었습니다. 아, 허들이 낮아져가지고. 아 그렇죠. 허들이 낮아져. 확실히 한글이 좀 부족하긴 하네. 원래 영어가 또 문장도 앞뒤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요즘에 갈 수 있다는 건 엄티 저격하는 건데. 아무나라고는. 아무나 갈 수 있다고. 1세대 엄티 아닙니까? 엄티에 대한 예의를 지켜 이 자식아. 7등. 그때 저 올스타 투표 2등했습니다. 어디 올스타? 뭐 LCS에서. LCS 올스타? 그렇습니다. 1등이 누군데? 덱스터였습니다. 그때 CLG. 그때는 TSM CLG가 잘 나갔습니다. 그랬지. 뭐 북미에 얼마나 있었던 거야? 북미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야? 말아먹어서. 사실 그 다음 시즌에 제인은 왔습니다. 인모탈스. 다른 구단 측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구단에서. 하지만 페이스북 메시지를 제가 2년 뒤에 확인을 해서. 아니 이적 제의를 누가 페이스북으로 해? 그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따지면 지금 DM 보낸 거 아니야. 갈수록 그거 아니야?
스팸 문자처럼 남아있는 점수한테 답을 해는 거 아니야? 명단 쫙 있고 한 100명 있는데 쫙 있는 거 아니야? 먼저 답장한 애들 모아가지고 아니 이거 갈수록 LA랑 좀 비교가 되는데 이거 그럼 뭐 LCS는 뭐 계속 요즘 뭐 체크를 좀 하고 있나? 물론입니다. 최근 LCS가 좀 아팠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 리그에서 아파 FA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한 캐리력 그의 화약 냄새는 정말 위협적일 정도로 뭐 준비해온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온 것처럼 되게, 되게 더듬어 국장님이 LCS를 물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국제대 얘기는 왜 나와? 그러니까 원래 LCS는 로컬 미드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폼이 나쁘지 않다. LCS 부활의 신호탄이었다. LCS 담당 요원은 사실 부두술이 엄청났어. 승부 예측에 있어서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너는 특기로 승부 예측을 적었어. 아 맞습니다. 승부 예측 잘하나? 전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 타로 카드로 승부 예측을 합니다. 너는 네가 하는 건 주술행이잖아. 제가 봤을 때는 LA가 실수한 게 자기의 분석을 너무 믿었습니다. 가끔씩은 필, 감각에 의해서 맡겨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예? 이번 LCK 누가 우승할 것 같나? 왜? 이 정도의 배포 없나? 저는 젠지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젠지? 젠지가 우승한다. 이거는 편집 안 하고. 자 그럼 첫 번째! 요원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어떤 위험한 질문을 받든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평정심 테스트, 샹하이. 예. 준비 잘 해왔지? 저 친구 완전히 약점을 많이 잡아놨고요. 완전 당황시킬 자신 있습니다. 좋아, 어느 정도 또 테스트를 준비해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구만. 저희의 요원 테스트 기기 하나 제대로 준비했거든요. 네. 외관은 좀 흉물스럽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최신 시스템입니다. 이걸로 한번 제가 베를린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할 텐데요. 야, 베를린! 걸뱅크든 보치더락에 짝퉁일 뿐이야. 뭐라고? 나 상하이 너무 훅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보이시죠? 저 움직이는 거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딱 질문을 받으면 이게 지금 내 뇌파를 감지하고 움직이는 건가? 그렇지. 너가 당황한 순간 반응이 바로. 그럼 난 지금 계속 당황하고 있는 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이 요원의 핵심인 만큼 베가스 저 녀석에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벌써 긴장한 거 아니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테스트를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좋아. 베가스에 관련한 영상이니까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저는 또 잔혹한 승부사이기 때문에 이미 움직이는데. 알아, 에이피 헬리오스, 너의 희생을. 아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저 뭐야 저거는? 귀엽네요. 뭐 궁송 뭐야? 제 국회입니다. 오 움직여. 기분 탓입니다. 평정심 유지하라 했어. 선입견입니다.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선입견입니다. 귀가 세워졌는데? 기분 탓입니다. 아무렇지 않아야지. 평정심 유지해. 끝까지 확인해. 네 얼굴을. 그래 무표정 일관. 보고 있어. 야 베가스 마음에 호수가 있다 생각하라고. 이건 뭐야? 아니 너도 썼냐? 저거 뭐냐? 넌 뭐야 인마. 너 왜 저러고 있냐 저기서? 술 취한 유미가 여기 있는데요? 움직이지 마. 베를린 너, 너 왜 저기 있냐고. 나도 했어. 너무 쉬운 테스트 아닙니까? 에베린? 귀는 뭐 계속 움직이는데. 저 왜 한 거야? 돈 벌기 위해 씁니다. 돈 어디다 쓰려고? 반탕하는 데 쓰려고. 박살아가서 쓰려고. 반탕하는 데 쓰려고. 이번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고. 영상 바로 가시죠. 레벨 2다. 확인해. 아니, 내가 진짜 라인이 와 이거 뭐야 라인이... 게이밍 슈트야? 진짜 이건 보여줄 좀... 수 없는 게 너무 아깝다. 내가 라인이 보여줄 수 없는 게 뭐라고 저거? 뭐라는 거야 저거? 진짜 장난 아닌데 지금 이거 레벨 이게 1이 아 중요하다 확인해. 당황하지 마 똑바로 봐. 내 여기 라인이 진짜 아 잘못하면 보이겠어? 아니 내가 보니까 이거 약간 잡벅에 취해가지고 벗고 했네. 왜 저렇게 벗고 하는 거야? 몸이 궁금해서. 몸이 더워서 그렇습니다. 아니 덥다고 다 벗진 않잖아. 에어컨이 집에 없었습니다. 아니 일단 멘트가 뭐 내가 이걸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는데. 좀 약간 뭐 이렇게 있었어? 올라왔어? 뭔가? 욕구가 막
욕구가 막 올라올 때야 뭐야? 뭐가 다른 게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궁금해서. 아 그때 좀 많이 올라올 때였습니다. 그거 알아? 어느새 기가 쫑긋이야. 지금도 열이 좀 오르나? 아, 기가 쫑긋하고 이렇게. 자 그럼 세 번째 또 준비된 게 있나? 네 레벨 3 준비됐습니다. 보시죠. 베리 타이어드 비커스 아이 갓 저 포즈 봐라 저. 저 자신한테도 실망을 하고 내가 진짜 잘하는 선수였으면 거기서 앉았을 텐데. 아니 촉촉한 눈빛. 저거는 본인이 컨셉을 잡은 거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아 저거는 거기서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저는 시키면 다 하는 남자입니다. 시키만 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어때 뭐 본인의 영상을 쭉 한번 봤는데 느낀 점이 있나? 제가 봤을 때 레벨 2가 제일 셌습니다. 저건 좀 어떻게 공개해도 되겠나? 저거 만천하에 공개하면 이제 저 X 소개팅 저래서 실패한 거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쇄골 라인을 보일 수 있나? 물론입니다. 네. 보여드릴... 아... 다른 거 보여드립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마! 앉아! 나한테 나는 얘가 이게 문제인 거 같아. 대단한 게 기가 안 움직입니다. 그냥 미친놈인데? 그냥 배터리 없는 거 아니냐고. 아, 됐어. 아, 어쨌든 이런 거 영상들 또 공개돼도 다 이겨내야 돼. 정보력. 정보력이야. 이 정보력으로 일반인과 우리 요원이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야. 네가 얼마나 LCS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야 베를린 네가 준비했지? 그럼요 국장님. 아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의 바다 나무 위키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내용의 빈 구간이 있어. 그 빈 구간을 네가 얼마나 잘 메우는지 볼 거야. 그럼 우선 어떤 문제인지 그래도 씹어본 보여야 되니까 국장님이 한번 맞춰보시죠. 내가 국장 자리에 괜히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살아있는 나무 위키라 불리시니까 그냥 통과하시리라 믿습니다. 맨유는 맨유? 잉글랜드 최초의 유러피언컵 우승팀이자 그리고 현재 잉글랜드 최상위 프로축구 리그 최다 우승팀이자 그렇지 잉글랜드에서 최초로 이것을 달성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이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걸 가져온 거 아닌가? 날 너무 무시하는 처사인 거 같은데 트래블 아닌가 트래블 트래블 챔피언스 리그 우승 자국 리그 우승 와 컵대회 우승 최상단 첫대 우수 이 세 개를 달성하면 트래블 캄프누의 기적 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대0 뒤지고 있을 때 대박 추가 시간에 두 골 쉐링엄하고 손샤르가 연속해서 캄프누의 기적 역시 국장님입니다. 이게 네모를 메꾸시는 게 아니라 밑에 각주까지 다 외우시는군요. 이런 것을 하면서 퍼거슨이 왜 퍼거슨 경이됐어 기사자기를 받은 거 아니야. 야 이게 우리 국장님이야. 이 정도 전보력을 있어야 된다고. 알았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지. 점점 얘가 술 취한 아저씨가 되고 있어. 머리도 그렇고 넥타이도 그렇고. 자 가보도록 하지. 정보력이 중요하다. 너의 담당 C9의 나무위키에 적힌 내용이야. C9은 2016년 월즈에서부터 다소 특이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어. 8강까지 진출한 대회마다 네모로 월즈에 갔다는 거야. 이 네모에 들어갈 게 뭐지? 네모로? 어려운가 본데요? 월즈에 진출할 때마다? 월즈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 플레이오프에 가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치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프롬 가면 그냥 보내줘? 결승 가야 됩니다. 월드에 가는 팀들을 자격을 지어주잖아. 그리고 그 자격마다 위치를 정해주는데 그런데 C9은 8강에 진출한 대회마다 공통점이 있어. 어떤 자격이었어? 오 마이 갓 리퍼디 3시드다 3시드 바닥을 칠 때 올라갔습니다. 3시드 맞나? 맞습니다. 정답이야. 솔직히 이거 우리가 다 아셨다. 솔직히 떠먹었다 그냥. 떠먹었어. 살짝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문제야. 플라이 퀘스트의 탑 라이너 V4의 나무위키에 적힌 내용이야. 중요하지. 경기 전 V4는 픽창에 이 챔피언을 띄워두는 버릇이 있어. B4의 여자친구가 롤을 할 때 메인 포지션이 원딜인데 그때 주로 하던 챔피언이라 여자친구가 항상 곁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올려두는 거라고 해. 그렇다면 이 챔피언이 무엇일까? 너무 쉽다. 너무 쉽잖아 근데 네. 이거는. 너 북미에 있을 때 전 여친을 떠올려. 너의 전 여친 어떤 느낌이었어 챔피언으로 치면? 그렇지. 룰루와도 같다 할까? 룰루? 룰루 2등신인데? 룰루 완전 동만두처럼 생기지 않았어? 자, 이 챔피언은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챔피언이다. 자, 원딜이야. 아, 미스포춘.
미스포춘. 정답인가? 틀렸습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미스포춘 땡. 미스포춘이 아름다운데. 네 취향 말고. 자, 내가 좀 힌트를 주지. 비교적 최신 챔피언이다. 비교적.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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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인가? 확실해? 자야. 확실해? 자야. 안 바꿔? 바꾸게 해줄게.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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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 카이사입니다. 아니,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너 비포 경기한 거 안 봐? 그럼. 보는데.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아야 요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알겠습니다. 카이사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테스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너희들이 보기엔 어떤가? 이 자식 아직 검증이 저는 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아직 좀 더 뭔가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말투도 좀 이상하고 뭔가 좀 온오프도 되고 뭐 약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믿음이 없어.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해. 저? 혹시 뭐 LCS 뭐 숨겨놓은 거 없어? LCS에 제 정보 요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누군데? 그 말한 비밀 요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 그러면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국장인데 뭐 비밀 요원을 나한테 숨겨. 제가 from CJ 아닙니까? 뭐 햇반이라도 갖다 줄 건가? 뭔데 CJ 뭐? 샤이? CJ 누가 있는데? 매드라이크? 빠른별? 빠른별. 라피드 스타. 지금 통화 가능한가? 카톡했었습니다. 지금 저 전화 한번 해보지. 국제 전화. 보이스톡 한번 해보지. 와, 받으면 나도 인정한다. 아, 아니, 보이스톡 해봐 일단 진짜. 아 진짜 합니다. 진짜 하라고. 뭐 자꾸 확인을 해. 누구야? 코 JJ. 에? 빠른별 한다며. 그 새끼는 안 봤습니다. 순서를 아니까 이 새끼는 그 새끼는 안 봤습니다. 아니 레피스타라니까 갑자기 레피스타라고 코어장전을 해. 아, 근데 얘는 진짜 안 봤습니다. 코어장전이 더 지금 우리 그니까요. 쪽에서 아니 이거 거부인데. 대박을 지금 얘기하는 뭘. 아 근데 기대는 잔뜩하게 해놓고 봤지는 않네. 래퍼 D도 있습니다. 래퍼 아 그럼 한 명씩 다 걸어봐 일단. 아 빨리 걸어 누가 네트 답답하게 하지 말고. 아름벨부터 하겠습니다. 너 코치라니까. 제 비밀 요원. 코치면 뱀픽 같은 거 흡수할 수 있잖아. 오? 제... 오? 제... 먹었고 약고 그... 자 코어장전 전화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안 됐고 연결이 끊어졌고. 연결 끊어졌고 또 누구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연락처는 많은데 연락이 되는 애는 없네. 이거 대본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정보력도 아쉽고 도박 좋아하고 승부사라고 해주십시오. 승부 예측은 주술로 하고 그리고 좀 밝히고 그렇지. 북미에 1년 있었지만 뭐 성과는 좀 아쉽고 아무튼 오늘 먼저 굉장히 고생 많았어. 합격 여부는 내가 좀 고심을 해볼게. 다른 그 후보들을 내가 또 찾아봐야 될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미 얘기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어? 어? 뭐가 누구야? 뭐가 끝난 거야? 합격 후보 얘기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어, 내정자 아니었습니까? 내정자는 맞았지. 근데 면접이 이렇게 형편없을지 몰라.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지. 그거 예전에 내신도 내신으로 대학 가도 수능은 어느 정도 기본 커트라인이 있잖아. 그걸 넌, 넘어줘야지. 넌 오늘 좀 심했어. 아무튼 내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일단 뭐 다음 주까지 내가 너한테 숙제를 하나 내주겠어. 그걸로 판단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뭐 그동안 한 거는 사실 뭐 실제 업무와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LCS 경기 한번 분석해 와봐. LCS가 3주 쉬는데 그동안 있었던 경기 분석해 오면 되잖아. LA가 하던 거 아닙니까? LA랑 비교 구분하는 거야. 알겠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다 설명해 줘야 되나 이거? 아니 인수인계를 다 해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뭐 이상한데. LCS에 대해서 대충 이제 분석을 해오라고. 앞으로 어떤 팀이 좀 잘 나올 것 같다. 껌입니다. 우리가 딱 그걸 보고 진짜 요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면접 보느라 베가스도 고생 많았다. 택시비 줍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가보도록 하지. 자 그럼 해산!